남양주시 다산동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다산 선영공원입니다. 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선 다산역이 공사 중인 지역인데요. 지하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산 선영공원 안내 표지판이고요. 산책길에 아치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네요. 잔디밭 위에 여러 나무들이 있어 공원 풍경이 좋습니다. 수경시설 주변으로 벤치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름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물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게 되면 더 시원하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햇빛 가림막과 벤치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앉아서 쉬기도 좋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화려할 것 같은 조명 조형물이네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 막 입주하고 있는 단지들도 보입니다. 주변에 상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마다 각 상점과 사무실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산 선영공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도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 조성된 신도시라 조경이 좋고 주변 풍경이 깨끗합니다. 공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산책길이 곳곳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도 수경시설이 조성되어 있네요. 잔디밭에 클로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공원이 신축 아파트와 신축 상가들 틈에 있어서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사 중인 다산역 주변에 조성된 다산 선형공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